1930년 영국. 아, 제임스, 걸어와도 된다니깐. 괜히 나 때문에 집에 더 늦게 들어가고 고생하는 거 아닌가? 괜찮네, 로버츠. 어차피 가는 길이 비슷하다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집에 데려다주는 게 뭐 어렵다고. 자네 집이 여기 세인트 마크 도로 근처 어디였지? 아, 이제 거의 다 왔네. 앞골목에서 좌회전하고 한 블럭 더 가서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벽돌 집이 우리 집이야. 좌회전하고 한 블럭 가서 빨간 벽돌 집. 오케이. 아, 이 앞에서 좌회전할 때 조심하게라. 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여기서 차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아이, 걱정 말기나. 내가 이래봬도 10년 무사고 운전자야. 자, 여기서 좌회전. 어? 뭐야? 첫 버스 왜 저래? 너무 빨리 달려오는데? 제임스! 지금 제가 우리 차선으로 오는 거 아닌가? 런던의 라드브로크 그로브역 근처 케임브리지 가든즈와 세인트 마크 도로가 이어지는 이곳. 이 구간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사고는 낮 시간보단 어두운 저녁 시간에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버트! 자네 괜찮나? 그래, 제임스. 아이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앞에 쓰레기통만 박아서 다행이구만. 아니, 도대체 방금 그 버스는 뭐지? 코너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긴커녕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 마냥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데 어떻게 우릴 박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거지? 어? 잠깐만, 설마 이게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유령버스였나? 유령버스라니? 아, 그게 얼마 전에 우리 경찰서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왔었는데. 저기요, 제가 몇 시간 전에 차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없이도 신고가 될까요?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가해자가 없다는 건 뺑소니를 당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세인트 마크 도로를 운전 중이었어요. 안개가 짙게 껴있어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빨간 2층짜리 버스가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핸들을 꺾어 더 큰 충돌을 피했는데. 네, 피했는데? 버스를 보니까 실내등이 다 켜져 있는데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승객도? 운전자도? 네? 아니, 운전자가 없는 버스가 어떻게 움직인단 말입니까? 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유령 버스라는 거죠. 이 버스 때문에 제 차만 망가졌다고요. 아, 저 선생님, 혹시 음주운전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취한 것처럼 보여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유령 버스였어요. 그럼 그 유령 버스가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차량 번호판이라도 보려고 차에서 내렸더니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해대는 건 줄 알고 음주 측정도 해봤는데 멀쩡한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 이외에도 며칠 동안 비슷한 목격담이 여러 번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오늘 내가 직접 겪고나니 소문이 사실이었단 걸 알게 됐구만. 그래, 빨간 버스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나선 수사관 로버트는 수십 명의 주민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버스는 안개 낀 날에만 나타난다. 둘째, 빠른 속도로 달려오지만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았고 금방 사라져버린다. 셋째, 승객도 운전자도 없다.
하지만 이런 미스터리한 단서로 유령 버스를 잡을 순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에 공사 건의를 했고 사고가 많았던 그 커브길을 완만하게 줄이는 공사를 시작했죠. 공사가 완료된 이후론 유령버스에 대한 목격담도 사고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죠. 현대에 와선 이 유령버스가 브로켄 현상에 의해 생겨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켄 현상은 안개가 자욱한 산에서 태양빛으로 생긴 등산가의 그림자가 땅바닥이 아닌 안개 위에 커다랗게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체 안개가 많이 끼는 영국인데 당시 공장을 돌리기 위해 석탄 연료를 많이 사용하며 영국의 스모그는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전조등빛이 멀리 있던 버스를 비춰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죠. 도대체 어떻게 운전자 없는 버스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런던 운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빨간 2층 버스의 비밀이었습니다.